악 이용하는 애들은 내가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니까, 2년이 안 되게. 그런 애들은 돈 벌어줄 이유가 없는 거야. 자, 아까제 뭐라 그랬니? 예? 저기 이번 주 목표가가 일단 만인데, 아까제 67까지 67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뭐라 그랬지? 9,967인가 얼마냐? 내가 아까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다 계산기를 다 두들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아까제 계산기 두들기고 난 다음에 웬병 적어놓질 않아 가지고. 만은 이번 주 목표고, 9,967이라고 그랬나? 9,965를 넘어야 이제 만까지 가겠다는 거니까. 지금도 이제 해외 선물, 아마 저 크루드 오일, 뭐 이렇게 크루드 오일 방송하는 애들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방송하는 애들이 있거든. 나스닥 방송하는 애들은 목표가가 얼만지를 모르는 거야. 모르고서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거야. 그냥 모르고서. 그걸 그냥 차트 보고 앉아가지고 하니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니? 이제 나중에 이제 봐 이제 어느 정도 내 방송 듣는 애들이 한 100명 이렇게 고정적으로 방송 듣는 애들 중에 100명이 있으면. 그 안에 분명히 그거 갖고 장사 해쳐먹는 놈들이 있다니까, 내 방송 들으면서.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방송을 안한 거야. 그거 갖고 장사 해쳐먹는 놈들이 있다니까. 그래서 내가 지난 15년 동안 방송을 안 하는 거 아니야.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국민기업 관성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, 자, 지금은 다시 이제 크루드 오일은 추세로 지금 전환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라서, 자, 지금 구간은 매수가 유리하다. 자, 크루드 오일 지금서부터 잘 봐. 38.8. 한 틱, 두 틱은 차이 있다.
야, 크루드 오일이 지지부진하다. 자, 크루드 오일은, 자, 뭐야, 오늘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, 자, 왜 크루드 오일이 지금 못 올라가냐면, 자, 이번 주 목표가를 쳤어요. 이미 이번 주에 이 세력들은 일주일간의 목표가라는 게 있거든. 자, 하루에 목표가도 있고, 아까도 얘기했잖아. 각 구간구간마다 목표가가 있다고. 그지? 시간시간마다. 자, 목표가가 있는데 하루에 목표, 꼭지 목표가가 없고, 일주일에 꼭지 목표가가 없겠니? 자,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야, 오늘. 그래서, 많이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고, 많이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한 거야. 이번 주 목표가를 쳤다고 이미. 뭔 얘기인지 알지? 꼭지 목표가를 쳤다고 이번 주 목표가.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못 올라가는 거야. 월요일 날 쳤어. 월요일 날 이미. 아니다 아니다. 어제다 어제. 어제가 월요일이지? 맞냐? 기억이 안 나네. 오늘이 지금 12시 안 넘었으니까.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지? 어제 이미 꼭지 목표가 쳤어. 어제 3시쯤인가? 기억도 안 난다. 천사야, 돈 버는 건 선물이, 이 파생상품이 돈 버는 건 직방이야. 그런데 잘못하면 전 재산 다 말아먹어. 그럼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런 구간만 몇 번만 들어갔어도 돈 100만 원 그냥 먹는다니까. 자,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 2019년도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 있지? 이게 작년 9월 말일인가? 9월 말일서부터 3개월인가 수익 낸 거야. 3개월 동안의 수익 자료야, 이게. 세금 자료. 1년치가 아니고.
작년 초서부터 저기 9월 달까지는 선물, 국내 선물 옵션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년치 수익률이 아니라고 저기 3개월치 세금 자료야. 3개월치 세금 자료. 10월, 11월, 12월.